진짜 오랜만이다. 스테이트 오고 있나? 들어오고 있나? 스테이 안녕. 야, 혼자라니까 벌써 떨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 브이앱을 킨 창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앱을 켰는데 혼자서 먹으면서 할 거예요. 카레 돈까스. 아, 돈까스 카레. 까츠 카레? 지금 제가 혼자 브이앱 한다니까 멤버들이 무슨 일이냐고. 너무 오랜만이죠? 아, 운동 브이앱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운동할 때는 좀 네 상황도 좀 저기 상태도 살짝 애매하고 운동할 때 원래 벗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할게요. 아직 저녁을 못 먹어서 똑똑. 아, 역시나 밥을 먼저 가져갔군. 벌써 왔어? 왜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제 줄까? 어? 이제 줄까? 네. 왜 먹게 여기서? 아니 나도 일단 밥을 갖고 내 방에다 놓고 올게. 그래? 스키지기로 같이 먹고 있네. 어. 내가 이거 까는 타이밍에 맞춰서 소리 내고 막 그러고 있어. 내가 까는 타이밍에 젓가락 딱 뜨라고. 쉽잖아. 어? 지금 앞에서 스키지기도 같이 밥 먹고 있거든요. 소리 날까봐 내가 먹을 때만 지금 집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죠? 눈치 보면서 먹고 있어요. 편하게 먹어도 된다고 스테이가 이해해 줄 거예요. 일단 먼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먹방인가. 포커스 맞추고 돈가스 올리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돈까스에 소스를 안 뿌렸다. 소스도 혼자 잘 까는 창빈이. 오케이. 일본 날씨 어떠냐고요? 어제 비 조금 왔었고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아. 뭔가 이동할 때 창문 열고서 뭔가 풍경 바라보면서 가면은 진짜 힐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일본에 와서 살 빠진 것 같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일본에 와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운동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조절하기 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화면이 휘었어요, 그죠? 지금 이게 침대 위에 올려놔가지고 이게 최선이에요. 아, 그럼 스테이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
살 빠졌다고? 살 안 빠졌어요. 살 진짜 많이 쪄가지고 지금 네, 살 너무 많이 쪘어. 지금 덮은 머리로 왔습니다. 살이 안 쪄 보이기 위해서. 티 많이 안 나죠? 운동 부위에 양보할게. 그럼 벗고 밥 먹자. 안 돼요. 벗고 밥 먹으면은 실시간으로 배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스테이한테 공개하고 싶지 않아. 왕짱 왔어? 이게 보통은 원래 콘서트를 하면은 살이 빠지는데 요즘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이상을 먹나 봐요. 그래서 살이 안 빠져요. 라면 안 먹어? 라면 안 먹지. 왜? 라면 먹게? 아니 그냥 선생님한테 인사해. 거기 카레 국물이 있구나. 너 영광인 줄 알아. 네. 거의 1년 만에 킨 창빈 개인 V앱에 지금 첫 출연자야 너가. 아휴 영광이다. 영광이지. 지금 일본에서 어때요? 승민씨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니 내가 오랜만에 와서 할 말 진짜 많을 줄 알았거든? 사실 내가 괜히 혼자 켰는데 할 말 없고 괜히 그럴까봐 메모장에도 막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 앞에 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지금 밥 괜히 밥 먹고 하면은 계속 먹고 입에서 씻고 말하고 이러면 뭔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그 시간 아까워서 지금 최대 안 먹으려고 이따 먹으려고 까놓긴 했는데 어때? 나 무슨 얘기 할까? 내가 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어떤 얘기 할까? 물어봐 궁금한 거. 어? 궁금한 걸 너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어제 나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일본에 온 거 뭐 얘기하고 뭐 노래 부른 거 얘기하고 노래 얘기를 많이 했다 어제. 그러다 이제 그럼 그 얘기를 해볼까? 뭔 얘기? 아주 어제 흥미로운 주제였어. 아 지금 동생이 지금 형의 비를 도와주려고 지금 오늘도 계속 특혜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JYP 선골 발성이야? 그 뭐야? 내 노래 무슨 발성? 선골? 난 뭔진 잘 모르겠는데 JYP 스타일이냐고? 내 노래 스타일이 JYP 스타일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 너무 아닌데? 회사 명을 얘기해도 돼. 진짜로? 응. 나 어제 다 얘기했어. 난 개인적으로 YG 스타일? 진짜로?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왜 몰랐어? 나 근데 자주 그러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랑 같이 작업하는 작곡가 형도 너한테 그쪽 소속 아티스트 분 얘기해서 나 기억 그랬던 적도 있고 나도 그래서 뭔가 JYP의 누구다 라고 할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약간 YG 스타일인데 넌 어떤 스타일인 줄 알았어? 아 나도 이제 그 이제 옛날부터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았어. JYP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성골 발성이다. 누구한테 들었어 그걸? 스테이가 많이 그랬었어. 아 스테이가 PT님 같다는 소리가 아니라 왜 PT님 같으면 뭐요? 내가 어제 이제 직접 예시를 들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얘 들었어. 네. 아니래 스테이. 근데 그 약간 그 이제 뭐 또 좋은 선배님들을 이제 예시로 스테이가 들어줘서 그때 이제 이해를 했는데. 난 JYP 얘기하니까 이제 PT님. 약간 근데 이쪽 앞에서 쏘는 듯한 느낌은 그러니까 그 소리 자체는 살짝 JYP 선배 아티스트 분들 좀 떠오르긴 하거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느낌을 내는 거는 좀 YG 쪽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스테이가 방금 그러는데 나도 YG 쪽이라 그러네. 그 약간 발음이랑 뭐 끄는 처리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한이는 전형적인 딱 그 K-POP의 그런 멋을 낼 줄 아는 그런 걸 딱 하고 느낌을 줄 때 뭔지 알지?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원필 선배님 라인이라 그러네. 맞아 이런 얘기도. 근데 그것도 있어. 확실히 있긴 해. 확실히 외적으로도 살짝 그런 비슷한 것도 있고. 그건 확실히 있어. 쌤 같다 보다 하네. 얘기도 있었어. 그러게. 아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 진짜 다르긴 한 것 같아. 근데 그만큼 네가 그 폭이 약간 듣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좀 폭을 폭이 넓게 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그렇지. 그럼 약간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
좋은 거지. 피디님 모창까지 했다니까. 어제? 얘 진짜 잘하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 어떻게 했는데? 해봐. 아니 또 하면 진짜 피디님 보면 나 진짜 불려가는 거 아니야? 아 뭐 불려가. 네가 멋있게 따라하면 되지. 안 보시겠지? 어 안 보실 거야? 아 제목에다 쓸까? 피디님 보지 마세요. 아니. 해봐. 어제 부른 게 대나제한. 대나제한이구나. 최근에 이제 영상을 보고 아 저 형 앞에 살려니까 부끄러운데 맨날 하잖아 내 앞에서. 그렇긴 한데 어. 내가 시켰다고 하래. 아, 뭐 나한테 책임을 전가요. 나 해봐. 나 이게 있어. 잠깐만 밀게. 아 마이크야? 해봐. 나 아 습관되는 거 아니야? 마트로시카 이거야?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잘한다 서로를 안. 야 뭔 느낌인지 확실히 알겠다. 아 잘하는데? 아 부끄러워. 혼자 있을 때 알겠는데. 네 버전 한번 해봐. 내 버전? 아 마마마마마마마. 근데 요새 소리가 더 많이 들어가죠? 내 버전. 마지막 인사를 주고받고 엉엉 울면서 오 서로를 한번 꺼내놓아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승민이가 데뷔 초때나 이럴 때는 가성을 사실 힘들었었잖아. 아 그치 그럴 때가 있었지. 어 근데 지금은 그 가성을 이렇게 넘 진성이랑 가성 넘나드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전 아직도 못하거든요. 진성에 가성에서 뭐 진성으로 돌아온다거나 이런 거를. 뭘 잘해요? 뭘 잘해. 어쨌든 그걸 못하는데 그게 네, 노력으로 이거 소리를 찾아낸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칭찬되는 게 뭐 단지였네. 내가 지금 긴장돼서 그래. 긴장돼서 좋은 말밖에 안 나와. 창빈아 너도 한국해. 뭐야? 아니 진짜 날 떠나지 마. 날 떠나. 야 진짜 잘한다. 이게 나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이제 되게 익숙해졌지 그게. 맨날 하니. 그지. 잘하는데? 또 뭐 있지? 어, 창빈이는 무슨 스타일? 그냥 내 스타일. 어 그래. 어? 누구? 아 왜? 일로 와요. 내 그 어제부터 얘기가 나온 그 회사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 회사 스타일? 노래에 대한 회사 스타일. 노래에 대한 회사 스타일? 여러분 두 개예요. 목소리 맞을 거 맞춰봐요. 이걸 어떻게 물어? 못 맞출 수도 있어. 못 맞추면 재밌겠다. 못 맞추면 진짜 나 삐져서 갈 거야. 애기다. 누가 또 창빈이 프림 인기 많네. 야 앉을 때가 그럼 너랑 어 이엔이다. 어 맞췄어요. 바닥에 앉아. 야 내가 너네들 오른쪽 왼쪽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든든하다. 아 얘들아 어. 우리가 그만큼 머리가... 많이 컸다는 거야. 아 저는 머리가 화려해요. 어, 그만 커! 그래서 그만 소리 좀 크게 하네. 그만 좀 커라 이엔아. 야 어, 그래 이엔아 너한테 한 아, 일단 인사부터. 뭐? 일단 인사. 안녕! 야,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엔이 머리 귀엽죠? 어제부터 나의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거든. 일단 뭐? 성빈이 형이 답은 들었는데 뭐? 어제 봤을 때 모르겠지만 내가 약간 JYP 선골 발성 그런 쪽이야. 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스타일 잘 모르겠는데. 그치? 제... 약간 그냥 너 회사명을 얘기를 했어 우리 다. 굳이 따지자면 어떤 쪽? 어디 쪽? 어디 쪽이야? 형? 굳이 따지자면 노래하는 거? 약간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옛날부터 많이 전해져 내려오잖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뭐 다들 이제 뭐 SM 창고 뭐 YG 창고 VIP 창고 뭐 이런 게 많잖아. 굳이 따지자면 너 어느 쪽이냐? 그래도 얘기하면 더 밥이나 먹어야겠다. 형은 뭐 어디래? 나? 그 형? 어. 느낌 내는 건 YG 쪽. 근데 이제 뭔가 톤적으로 이렇게 내는 소리 같은 거는 좀 JYP 스타일? 아. 이거 아 모르겠다. 아 어려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고민이 요즘 많은 거야? 어 갑자기 또 어제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 그 약간 그 JYP 스타일이라는 게 그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공기반 소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마지막 인사 그런 게 아니라 그 약간 그 음색 있잖아. 아, 그지. 그 음색이 그 약간 JYP에서 약간 있는 그런 따뜻한 음색들 있잖아. 그런 거 때문에 약간 JYP 같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 뭔지 알지? 아,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아. 그 JYP의 그 약간 편한 항상 있는 그 편한 음색. 듣기 편한 그런 듣기 편한 그런 음색. 잠깐만. 응? 왜? 지금 TV 모니터로 아니, 아, 조심해, 조심해. 아, 스키지기가 아, 나왔어? 안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출연했어. 뭐야? 아, 내가 백들 보느라 못 보고 있었는데 지금 모션이 제대로 잡히네. 네, 방금 라면 국물 드셨고요. 댓글 좀 안 해. 다 그 얘기해? 여러분, 저한테 집중하세요. 저한테 집중하세요. 근데 반바지 입고 계세요. 잘 보고 계셨네. 어떡하냐. 형부 예미라 형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자꾸 내 얘기 물어봐. 내 얘기? 형이 내 얘기? 일단 이 형의 랩 스타일은 어디에 좋습니까? 원앤온리 창비. 아! 어! 그래, 그거지. 형! 네. 형도 원앤온리다. 고맙다. 나도? 나도. 아, 나 말고. 그래, 그래. 원앤온리 승리. 예. 좀 기분 거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 어, 됐다. 어? 좀 됐다.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노력도 안 해보고서 어쩔 수 없다고 했네요. 오. 앞으로 잘하면 되는 노력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 이걸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삐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그래. 노력하면 뭐든지 다 된다. 모두 삐뚤어졌어. 노력이 다다. 이거 알았지? 어, 지금 맞장보 조합이네. 그러게. 그러네. 맞장보. 달빛이 조명 받아 함께 가는 밤길. 모든 순간이면 명장면 멋이라 한 장면도 놓치기 싫은데 명장면 멋이기여서 저 별들도 하나 같이 같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릴 모습을 바라보네. 너가 너와 있을 어렵다. 나도 JYP라는데? 그래, 나는 이엔이는 약간 JYP 느낌 있지 않아? 어디에? 그 이제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약간 그 카랑카랑한 어 맞아 그 어 약간 칼국수 뜯기는 맛? 응? 칼국수 땡기는 목소리? 음아 내가 좀 칼국수 땡기는 목소리야. 달하잖아. 아, 칼칼하지. 칼칼한 목소리. 여기 앉아있는 괜찮아? 응. 이러고 앉아있을 거면은 스쿼트 하고 있어. 아니 뭔가 기마 자세 싫어. 뭔가 우리 팀 보컬들 생각하면 약간 JYP 스타일. 찬이 형도 약간 어 찬이 형 좀 있지. 아 있어? 응 찬이 형. 아 근데 찬이 형은 좀 팝송이 좀 잘 어울리는데 찬이 형 근데 공기반 소리반이 딱 있지. 있긴. 저 형은 확실히 공기반 소리반이지. JYP 7년 배운 느낌이 있긴 있네. 확실한 거야. 창빈이 매콤하지 목소리가. 아 그쵸. 칼국수 먹고 싶다고 하라고요? 맞아요. 칼국수 땡기긴 해요. 아 지금 도망가시죠 스키지디. 사생활을 지금 공개를 하고 지금 묵직하게 몸을 옮기셨습니다. 오오 지금 오. 화장실 앞에 진을 치셨어요. 아 오 창빈 후추 주맛. 창빈이 팔 만지고 싶다. 어 대리로 우리 예니가 만져 만지고 예. 어 그래 긴들 나네. 여기 와가지고 아직 운동을 한 번밖에 못했어. 그래서 오늘 할 거야? 오늘 해야지. 그래 오늘 하려고. 막내가 안 불편하니? 응. 어, 5분 됐으니까 형이랑 잘 꿇고자. 그래 그래 지지. 나 이제 좀만 앉아있고 가야겠다. 나도 참이 게임도 해? 아 저 게임 안 해요. 저 게임 저야 사실 그냥 티셔츠 안 껴. 아 이게 껴요. 이게 빨아가지고 더 쫄아들어가지고 형 몸이 커진 거일 수도 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와서 여기가 살이 쪘어. 이거 이런 거 응? 이런 거 괄사를 이런 거 다 없애주면 돼. Hey, Bixby. 뭐, 잘 듣는다. 잘 들어. 휴대폰 아유. 하지 마. 하지 마. 아 진짜 토킹해? 하지. 바로 진행할까요? 한다니까. 아 진짜? Hey, Bixby. 휴대폰 토킹해 줘. 어, 예.
휴대폰 정리해줘. 정리하자! 정리하지 마! 아, 이제 난 갈게. 그래, 인사하고 가. 세, 안녕. 잠깐이지만 지민 얘기 많이 할 것 같아. 어? 너 지금? 밥을 반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밥 좀 먹어. 진짜 요새 창빈이 형을 보면 밥 먹을 때 가장 큰 행복과 그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밥을 요 정도밖에 안 먹었다. 이거는 창빈이 형한테 소중한 건 스테이 말고 없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승민이 얘기했듯이 제가 지금 인생에서 인생까지 나오네. 아, 행복을 뭔가 찾으려고 했었다 예전에. 아, 되게 철학적이네. 예전에 뭔가 되게 인생에서 이 지금 이 삶에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지 약간 이런 걸 노력을 했었어. 근데 생각보다 행복한 순간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 일단은 가장 크게 딱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이유를 딱 느꼈던 건 이제 콘서트 때 이제 스테이 함성 들으면서 이제 고민했던 거. 그게 좀 많이 컸고, 그 전까지 그 평소에 이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는 먹을 때랑 운동할 때. 그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 있다고. 지금 아주 가까이 있지. 지금 이렇게 VF 하는 것도 행복하지. 너무 이것도 행복인 거야. 행복을 너무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맞아.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행복이고, 내가 옷을 이쁘게 입었다 이것도 행복이고. 이엔 형님의 말 잘 새겨들어야 되었을 때. 여러분,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행복 바로 옆에 있어. 주변에 다 있으니까. 이엔이가 내 행복이야. 이엔이가 행복하면 행동 행복하다. 그래. 이엔이가 먹는 것만 봐도 행복 배부르다. 그래. 먹지 그래. 말고. 뭐 하냐? 안 먹어도 되겠네. 아니, 장난하냐? 장난치지 마. 그래서 이엔이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나 뭐 할 때 제일 행복해? 무대, 뭐 스테이 만날 때 이럴 때 빼고 아니 평상시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탁. 반신욕 할 때. 오. 샤워하고 딱 마치고 들어왔어.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딱 끝냈어. 근데 샤워를 끝내고 보니까 붓기가 싹 빠져있어. 얼마나 행복해. 별거 아니야. 나는 진짜 평소에 느끼기 쉽지 않는 부분. 나는 일어나서 붓기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 형. 왜? 나도 반신욕하면 붓기 쫙 빠진다. 근데 문제는 그거야. 반신욕은 내가 물을 그 다음에 안 마셨을 때 쫙 빠진 게 계속 유지가 된다. 내가 반신욕을 하고 다음날 딱 붓기가 싹 빠져있어. 와, 반신욕하기 잘했다. 물을 마시잖아? 그대로 올라와. 그래. 그 바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응? 물도 먹지 말라고? 그냥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먹어야 돼.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밤쯤에 먹어야 돼? 다음날 밤? 아침에 한 번 더 씻고 먹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오. 나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거든. 오케이,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그 뭔가 이것도 있어요. 뭔가 힐링 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이때 힐링이 된다 라는 그 포인트가 있으면 그 상황에서 다른 걱정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맞아. 이거 다음에 뭐 걱정, 이 다음에 뭐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이런 걱정 하나도 없고, 이전에 뭐가 있었던지 상관없고, 그 순간에는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렇지. 이 행복한 이 기분에만. 그거야. 그럼 그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더라고. 그래. 네. 그거라. 그거야. 그래, 이현아 아주 멋지구나. 그거지. 그래. 그래. 창빈이 말랐을 때가 그립네. 그때가 호랑이가 공룡이 막 이랬던 시대인가? 공룡이 있었던 시대인가? 아, 맞아.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창빈아, 자꾸 몸에 눈이가 안 돼요. 난 만질 수 있지. 자꾸 눈에 몸이가 몸에 눈이 가면은 더 어필하게 되잖아. 내가 이걸 내리고서 팔을 못 올려. 왜? 올리면 다시 이게 이렇게 돼. 아, 그래서 내려놓고 가만히. 아니, 이거 편해 보인다. 이거 진짜 편해. 애용하는 거북이 친구. 애용? 사막여우 주제에 지금 애용? 내용 형님 했어? 널 유형 자리가 탐나냐? 아니. 애용? 이제 가봐야겠다. 나 이제 반신욕 할 거야. 얘는 형이랑 이따 운동할까? 아니. 어? 나 운동하는 거 봤어? 옛날에 열심히 했을 때 난 그때가 너무 좋았다. 나의 그런 운동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있었을 때가 난 너무 좋았어. 운동은 또 시너지거든. 맞아. 근데 그 누군가랑 같이 함께 할 때 같이 파이팅하게 되잖아. 맞아.
나 그때가 너무 그리워. 지금 운동할 사람이 없냐? 지금 찬이 형밖에 없죠. 리나 형도 있는데. 누가 어때? 누구야? 저 형 뭐야? 저 형도 양반인데 나 방금 리나 형 얘기하려고. 바통 터치하고 딱 갈게 이제. 야 진짜 여기. 바통 터치. 뭐야? 나 운동하기 전에 잠깐 왔는데. 원래 나랑 같이 앉아 있다가. 싫어. 지금 할 거야. 나 간다. 밥 먹었어? 응. 밥 맛있게 먹으라. 아 형 왜 왔어? 아 안녕하십니까. 형 먹방 할 때 뭔가 유용한 팁이 있어? 형 먹방 자주 하잖아. 아 먹방 할 때 유용한 팁. 형 얘기한 거 그거 먹을게. 어 천천히 얘기할게요. 먹방 할 때는 맛있게. 그리고 보는 뭐야 머리 색깔. 아 우와. 왜 내가 근데 머리 민 줄 알았어. 뭔 꿈인지 알까? 먹방 할 때는 보는 사람이 맛있게 느낄 수 있도록 맛있게 먹되. 아 그럼 괜찮아요. 아 진짜 대신에 대신에 밥 먹다 와가지고 나도 지금 대신에 그게 뭔 상관이야? 아니 그러니까 밥 먹다 와서 지금 나도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랑 그 아니 그 밥을 먹으려면 입을 움직여야 되지. 계속 입을 움직이다 왔으니까 힘들지. 근데 왜 그러니까 지금 말이 지금 헛 나오는 솔직히 얘기해. 노렸어 안 노렸어? 안 노렸어. 진심이야? 진심으로 안 노렸어 이거. 용서해줄게. 보는 사람이 먹고 싶도록 이렇게 하되 너무 뭔가 이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지 알지? 뭔가 나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막 흘리면서 막 이렇게 아이고 흘렸네. 아 흘리는 건 좀 괜찮긴 한데 쏟거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이제 조심하면서 먹으면 좋지. 만약에 지금 이거를 흘려 그러면 스테이들 앞에 냅두고 나가서 휴지로 닦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모습도 좋아해 주겠지만 스테이와 소통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아 그래서 되게 천천히 그래 꾹꾹 씹고 그리고 뭐 방송을 하면서 먹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꾹꾹 씹게 돼. 그럼 평상시에 그렇게 먹어야 돼. 어 평상시에 형 꾹꾹 씹어 먹어야 돼 진짜로. 어 나 꾹꾹 씹어 먹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어? 나? 나 그냥 운동 가기 전에 리노 형 얘기 싹 듣고서 한번 띵동 눌러봤는데. 제가 요즘 운동 파트너가 없어요. 리노 형, 찬이 형 다 운동을 하는데 리노 형은 저랑 좀 다른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뭔가 같이 하는 운동은 아니고 찬이 형이랑 그래도 가끔 같이 하는데 찬이 형이랑 한다고 해서 같이 시작을 해서 같은 부위를 막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같이 시작을 해서 서로 뭔가 도와주면서 하는 것보다는 각자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그치. 스타일대로 하거든요. 그치. 한이랑 이엔이를 내가 많이 그랬었거든. 내 스타일로 만들었었거든. 근데 애들이 안 하네. 아 여기 와서 너무 잘 먹고 너무 운동만 잘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고 올 수 있어? 야 내가 다 부끄럽다. 왜? 너 바지 입었어. 그치 바지는 입었지. 바지 여러분 근데 원래 개인 브이앱이 이렇게 멤버들 다 많이 오나요? 야 현진아! 아! 현진아 뭐야? 뭐야 이거 풀만 끄나 했.. 오! 너 뭐.. 봐봐 바지 바지 멋지? 어 깜짝 놀랐네. 바지 입고 왔어. 안녕! 든든하네요. 현진아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밥은 먹고 안 씻었는데 아직 벌써 가운을 입은 거야? 나 원래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가 이런 분위기 있는 남자 아무것도 안 입고 밥 먹었어? 집에 있는 뭘 입어? 밥 같이 먹을 걸. 진짜 이게 그러면 돼요. 그렇게 먹을 걸. 밥 먹을 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해. 조용히 하고 있어. 아 그냥 그럴 거면 내가 지금 같이 밥 먹고 켰을 거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형 먹고. 이게 뭐해? 방송 날 뻔했네. 안녕. 인사해. 아니 메이크업 다 지우기 전이구나. 어 방금 지웠어? 아니 아니. 진짜 방금 안 지웠네. 응. 방금 진짜 딱 밥 먹고 왔어. 아. 방금까지 이엔이랑 승민이가 있다 왔거든. 아 그래? 지금 개인 브이앱 아니야 근데? 근데 의자 하나서 좋다 현진아. 좋아? 꼭 붙어 있... 아니 형은 거기 나 좀 빠져줄게. 아니 빠져준다고? 빠져준다고? 어. 아 오히려 고맙고. 현진아 대화 잘 미쳤다. 그러지. 브이앱을 한다는 탄산이야? 형이 브이앱 한다는 내가 와야지. 그래? 아 아까 개인 브이앱 아까 내가 개인 브이앱 할 건데 물사람 얘기했는데 아무도 얘기 못 있었어. 그래서 좀 서운했거든. 왜냐면 나는 근데 그렇다고 너무 다 왔는데? 이엔이, 승민이, 민우 형까지 다 얘기를 했어. 난 바라보던 사람 한 명뿐이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안 한대? 그게 나야? 어?
그 나야? 아니 뭘 너야? 나 그런 식으로 막 징적대는 스타일 아니야. 너무 징적대는데? 어, 야 나 이제 너 아니야. 가슴 좀 밀러 갈게. 어, 가슴이야? 응. 나 오늘 가슴을 딱 좋은 것 같은데. 괜찮아. 일단 이거 일단 있어봐. 있어서 뭐야, 같이 운동하러 가. 어제 나 반지 좀 갈고 물 틀어놨어. 아니 형 나랑 같이 운동. 몇 호야? 몇 호냐고? 진짜 괜한 걸 말했다. 야 물 넘쳤다. 형 같이. 야 물 틀어놓고 어떻게? 꺼주라. 위에 바라고. 내가 거기 있을게. 나 아직 안 씻었거든. 야 요즘 민우 형도 치킨떡 되네. 어? 어 지겨워 죽겠어. 누구한테? 나한테. 아 뭐 원래 그랬지 뭐. 원래 그랬다고? 응. 아 조금 그런데. 가자 은진아. 아 골치 아파. 가자 같이 같이 가자. 가슴 하러 가. 아니 관심 욕하러 갈 건데? 지금 벌써 아 이 V앱의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현예빈이. 미안한데 이거 딜레이가 30분 되나 봐. 내가 아직 아, 아직도 안 들었네. 아 내가 지금 아 10분 전걸로 보고 있어 계속. 아 지금 자꾸 돌아가. 아마 서버 때문에 얘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몇 화소로 했는데? 아 몇 그걸로 했는데? 720? 화소? 그게 뭐야? 몇 720 프레임 1000 몇으로 했어? 아니 700 몇으로 했어? 300 몇으로 했어? 프레임이 아니야. 난 몰라. 아 그치? 응, 난 그런 거 몰라. 나도 이제 가야 돼. 물 틀어놔. 여러분 안녕. 현진아 현진아! 여러분 부럽죠? 뭐? 제가 움직이는 곳에 스키즈가 함께 합니다. 그니까 지금 미쳤나 봐. 지금 안 온 애들 누구야? 딱 기억하겠어. 용복이. 용복이? 어 홈즈즈들 다 안 왔네. 걔 요즘 나한테 소홀해? 어. 소홀해? 한이? 한이는 뭐? 안 와도 돼. 한이는 안 와도 돼. 한이 안 와도 돼. 하니가 요즘 나한테 너무 귀찮게. 아, 아니, 어 내가 아까 기침 한번 했거든. 어. 형 괜찮아? 형 기침 뭐 괜찮아? 그걸 3시간 동안 했어. 오히려 오늘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랬어. 아 진짜? 형이 제일 싫어. 왜? 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아, 나 사실 이 둘이 제일 싫어. 누가? 저기? 여기랑 그 스키지기랑 민우 형? 여기랑 나도 그래. 어 야 잠깐만. 야야야 나 근데 그 궁금한 거 있었다. 뭐? 자 V앱을 하고 있었어 얘들아. 브이앱을 하고 있었어? 아, 이거 너무 무서워 근데. 어 너무 무섭긴 해. 잠깐 버스 뒷자리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어 근데 자 브이앱을 하고 있었어. 근데 스키지기가 갑자기 방귀를 꼈어. 아니 죄 없는 스키지기는 왜 자꾸 방귀를 끼는 거야? 빡! 이렇게 꼈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뭐야? 너 건데? 누구야? 누가 전화를 해? 매니저. 인재형이야 인재형. 힘들게지 말라 그래. 나 아까 타코야끼 시켰거든. 어 나도 시켰어? 그거 아니, 얘가 타코야끼 시켰다 그러길래 나도 시켰어. 어 진짜? 내가 타코야끼 시켰는데. 아 승민이 아니 형이 시켰다고 내가 시킨 거. 나 승민이 시켰다 해서 시켰다. 그럼 걔가 시켰다 해서 형이 시켰다 해서 내가 형 시켰다 해서 나 따라하네? 시켰다. 나 따라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어떻게 매니저형이 스키지기가 방귀를 빡 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송 중에? 일단은 나는 뭐 한다 그랬더라? 뭐 내가 방귀 낄 느낌을 느끼면은 같이 소리 질러준다 그랬거든? 어 되게 배려심 넘친다. 어 그치. 승민이는 와서 사과 방송 시킨다. 나는 그럴 거야. 뭐? 한 번 더 한 번 더 모이카 요네가이시마스. 어 모이카 요네가이시마스. 한 번 더. 근데 저 형이 끼면 큰일 날 것 같긴 한데. 그래. 아 근데 왜? 스키즈기의 정신을 밝히지 말라고. 알았어 스키즈기 뭐 했다고 지금. 아니 약간 여기서 같이 먹고 있었거든. 어. 여기 다 비친 거야. 어. 실루엣 그대로 나와가지고 형 도망갔어 절로. 스키즈기는 데뷔했네. 스키즈기는 항상 옆에서 뭘 먹고 있네. 나 이제 계속 먹고 아니 그 괜히 소리 날까 봐. 야 스키즈기 누워 있다고. 괜히 소리 날까 봐 내가 이거 뜯을 때 같이 뜯고 내가 먹을 때만 먹고 이러더라고. 아니 스키즈기 맨날 어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그런 아니 도움을 안 줘 맨날 이런다고. 어, 다이어트 할 도움을 안 준대. 그거 다 어. 핑계예요 형. 아 미안 알았어 형 얘기 안 할게. 형 아니야 형 아니야. 형 지금 두 발 봐버리는 거야. 형 오늘 또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스테이크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막 갤럭시 막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어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나 갤럭시 바꿔야 생각도 했었어. 바꿔. 나 바꾼 적 많은데. 진짜 좋아. 나 지금 여기 지갑 하나도 안 들고 왔어. 왜? 삼성페이가 있으니까. 형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그냥 지문 인식하고 하면 결제 완료. 와 형 진짜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너 어떻게 뭐 지갑 들고 다니지? 어, 지갑 몇 번 잃어버렸지 너? 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 어. 나는 지갑, 카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 그냥 이걸로 하면 돼. 전화하다가 어 결제할게. 아 네? 우와 진짜 대박. 잠깐 기다려. 결제. 어 대박.
다 얘기했어? 어, 줄 거면 가. 어? 줄 거면 가. 너무 졸려가지고. 야, 너 물 끌어 안 가냐? 어? 물 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 자동으로 꺼지는 거 아니야? 자동으로 꺼지냐? 그 이거 타이머 있어 이렇게 알아서 꺼져. 어, 진짜?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우와. 내가 실수로 찬물을 담았거든. 어. 딱 발 담았는데 너무 뜨거운 줄 알고 처음에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요. 무슨 문제? 너무 뜨거운 차가운 거지. 근데 알아서 꺼져 있더라고. 그래서 난 와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알아서 센서 때문에 아예 꺼진 줄 알았구나 했는데 시간 되면 꺼지는 거지. 아 그래? 그런 게 있다고? 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대박. 와 진짜. 아 진짜 대박 좋아요. 아, 발전의 기술이 정말. 아 진짜. 기다렸다 자랑하자 보네. 발전의 기술이야. 기술의 발전. 발전의 기술이요? 발전의 기술이요? 기술의 발전 아니에요? 발전의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 와 뭐해 뭐해. 뭐해? 아 나 진짜 너무 싫어 형. 나? 야 솔직히 말해 내가. 나? 아 형 싫어. 나 싫어. 아니 좋아 사랑해. 에 혜지야 솔직히 좀 그래. 나 싫어. 리노 아니면 서창민 둘 중 고르라고? 아 솔직히 누가 더 싫으냐고? 아니 누가 더 아 근데 누가 더 싫냐? 그걸 어떻게 얘기해? 야 나... 우리 둘 다 등 돌리고 싶게 얘기해. 아 어쨌든 어떻게 얘기해 이러는 건 누군가 있나 보네. 두 명 다는 아니네. 없어, 두 명 다 아니야. 아니 나 둘 다 싫어. 아 내가 너한테 쓴 휴지가 얼만데? 티끌 하나라도. 티끌 하나라도 더 싫어. 누가 더 싫으냐? 아 좋은 사람한테 그래. 더 좋은 사람? 맞아 사람 어떻게 정해? 아 정해봐 빨리. 와 진짜 약간 형 은근 기대하네. 와 나 지금 킹 받는다 형. 약간 가지 대 오이 아 가지 대 버섯 느낌이야 지금. 버섯 싫어해? 어 버섯 별로. 그래도 버섯이 좀 더 낫지 않냐? 너 가지보다는 그래도 버섯이 낫지. 버섯 조금 먹으면. 아, 누가 버섯이야? 나 그래도 가사에 독버섯 넣는 애다. 진짜 너 가지가지 한다. 독버섯 하는 애다 나. 난 둘 다 사랑해. 아 설레지 마. 설레지 말라고. 아 설레야 내가 미안해 형님. 설레라고 한 말 아니고. 자. 왜 나라고 말을 못해? 아니 내가 한다 말을 못해. 나랑. 이렇게... 너 나랑 사귈래 아니면 아 뭔 소리야? 뭘 왜 사겨 얘랑? 아 내가 형이랑 왜 사겨? 장난친 거야. 나 그냥 안 사겨. 야 나는 그냥 안 사겨. 근데 생각은 해볼 수 있긴 해. 어, 장난. 저스 조크. 어 난 둘 다 좋아하지. 왜 버섯 VD 가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누가 버섯이냐고. 둘 다 사랑한다 이거야? 둘 다 사랑해. 둘 다 가지야 그냥. 그럼 너는 야 둘 다 가지하라고? 우리 버섯만도 못한 거야 그럼 지금? 어 버섯만도 못해. 너 동생이 좋아 형이 좋아? 뭔 소리야? 너 동생이 더 좋아, 형이 더 좋아. 형이 좋냐고? 동생은 아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더 좋아, 형이 더 좋아. 아 이게 이해를 좋냐고, 님들이 좋냐고. 아 이상형 월드컵 좀 하게. 아, 이상형 월드컵. 아, 이상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아, 최악이야 지금. 최악이야? 어. 그냥 고민하지마 그냥. 어. 누구야? 가지가지즈. 아, 근데 제 V앱에 이 세 명, 이 두 명이 나온 건 처음일 걸요? 예, 그럴 걸요. 진짜 굉장히 기빨리는. 나 리노 형이랑 VM 안 한 지 진짜 오래됐거든. 어 진짜. 야 진짜 오래됐다 창빈아. 어떡하냐? 너무 오랜만이지. 난 확실한 건 형보단 거야. 이거 확실해, 창빈아. 야, 나도 너보단 김승민이야. 김승민 손 넘었지. 김승민 손 넘었지. 뭘 손 넘어? 너도 손 넘었잖아 지금. 뭘 손 넘어? 어? 안 넘었나? 안 넘었어, 형. 김승민 손 넘었어. 상관하지 그건. 지금 약간 현이빈이 업그레이드 버전 같거든? 지금 현이빈이에서 기빨린 게 지금 거의 현 호엔빈진. 호엔빈진? 내가 최근에 유튜브로 그거 봤어. 우리 스테이가 편집해준 호엔빈 조합에 대해서 봤거든? 호엔빈이 뭐야? 그, 내가 호야? 아 리노 형과 아 내가 빈. 뭐지? 아, 호 엔빈? 아 호엔빈? 아 호엔빈 근데 나 형 불호야. 근데 나 왜 안 껴? 장난이고. 아 그 호엔빈이란 조합이 있었어. 아 거기다 진이 꼈다고? 호엔빈진. 근데 그거 영상을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둘이 좀 웃기긴 해. 우리 뭐 했는데? 아 이거? 그래, 둘 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그것도 있고. 그것도 옛날 미국 갔을 때인가? 그 진짜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잊을 수가 없죠 그거. 근데 알아서 블러 처리되던데? 됐어? 아, 블러 처리를 해주셨을걸? 아, 우리 측에서? 근데 블러 처리를 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한 번 더 한 거야? 생방으로? 아니 괜찮아 이제는 많이 심각하진 않았어요. 응. 머리 이쁜 거 하고 왔는데 오늘? 아 아니 이거 확인하려고. 아 못생긴 왜 못생긴 거래? 지금 형 방금 못생긴 거 왜 토끼가 아니었어? 아 자 나 또 뭐 물리고. 아 형 내가 요즘 보는 게 있거든? 어 데스 노트냐? 형 버킷리스트 걱정. 당연히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퇴퇴퇴 하라고. 왜? 그래 검은 글씨야. 아니야 이거 지금 사랑의 게임 하는 거야. 사랑의 게임 뭐야? 그게 뭐야? 나랑 형이랑 격리할 때 심심해가지고 멤버들끼리 해가지고 그거 뭐야 그 점수? 그 획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획수로 해가지고 몇 그 퍼센트인지 우정 몇 푸른지 아, 해봐.
어떻게 해? 아 사실 사랑을 몇 프로인데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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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해봤어 어? 그러면은 자 나랑 인형이랑 했을 때 뭐나 했나? 하나 둘 셋 넷 네 개 너 이름 뭐야? 항 이름 뭐야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서민호 서민호 박민호 자 하나 둘 둘 서민호 셋 넷 박민호 박민호 김민호 김민호 남아요 박민호 김민호 박민호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너네 진짜 일상이 특기 주름이구나 야 왜? 잘못됐다 잘못됐다 아 서황창 이렇게 썼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써? 이렇게 하나 둘 그러니까 한 줄로 했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좀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진짜 아 알았어 알았어 진짜 그만해 한 번만 해줘 근데 어떻게 하지 까먹었어 나 핵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4 8 아, 나 6 소화 안 좋아 7 너 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셋이서 할 수 있는 거야? 여섯 7 여섯 이거 약간 조합 좋은데? 빌먹어서 팔려?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넷. 해줘 네 야 4, 8 이거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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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 13 10 소화가 되는 거야 이거 소화가 이거 어떻게 했더라? 여기 3 4 1 이거 맞냐? 필이 좋지 않은데? 7 8%다 이거야? 너네 둘은 사양이 8%야? 이 맞아?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했더라? 트리플 키즈룸? 여러분 근데 투 키즈룸이랑 진짜 다를 왜, 게 없죠? 왜 10이랑 13을 했는데 1, 2 더 있는데? 1, 2를 왜 더했어? 아 이거 더하는 거 아니었나?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니까 나도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 다음이 기억이 안 나 알아와 2, 3을 더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닌데? 그니까 아 잠깐만 아 나 미친 아야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하지 마 하지 마 어 어쨌든 8%는 아니라는 거지 아 8%보다는 높겠지 확실하지 그럴 걸 아 우리 동떡제네 동떡제 운전 떡볶이 얘였어 그거 얘였어는 좀 아니지 않아요 왜 얘랑 같이 갔었어 어 이 형이랑 같이 갔네 내가 동전 만난다 했잖아 떡볶이에서 한지성 아니었어 진짜 그냥 운다고 안 울어 별로 안 울어 이 형이잖아 괜찮아 뭐 나한테서랑 뭐 착각해도 돼 찬이 형 찬이 형 아니었나? 동덕지 맞대 찬이 형 맞대 아 이 형이 맞대 어 동덕지 맞대 찬이 형 아니야? 응 아니야 그치? 맞대네 동전맛 떡볶이 동전맛 떡볶이 동덕지 동덕지 너희 혹시 다음 작건이 쓰리 키즈룸이니? 아 재밌다 야야야 떴다 떴다 역시 스테이가 이런 거 해준다니까 현이빈이 78% 현진 리노 85% 너 이거 안 된다잖아 아, 했잖아 너 이거 안 된다니까 나한테 뭐랑 뭐가? 뭐랑 이거 현이빈이가 78%? 어 너네 둘이 78% 나랑 현진이 85% 근데 왜 둘이 이루야 리노야 나를 갖기 위한 뭐 이런 거 저랑 리노 형은요? 이민호로 해주세요 본명으로 서창빈 이민호 리민호로 하면 안 돼?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이민호 서창빈 이민호 아 스테이가 지금 우리 때문에 이거 해주고 있는 거야? 응 스테이 너무 착해 그럼. 현진 리노 축하하는데 뭘 축하하는 거지? 누굴 축하해주는 거죠? 리노 창빈 100%라고? 아 말도 안 되지 거짓말 진짜로? 아니야 저 거짓말 100%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안 나올 걸? 나오나? 95? 95? 둘이? 아니 31%라는데 진심으로? 아니 95인데? 호엔빈 31% 창빈 민호 95% 99 100% 아 거짓말 하지 마요 나랑 이민호 100% 아 참 형 대포 뭐? 쏟아지는 대포 대포? 응 아 대포 라임이 좀 부족했어 라임이 좀 부족했어? 난 지금 100% 95% 이렇게 얘기했어 앞으로라고 했구나 거기서 고프로 막 이 정도의 라임이 나왔어요 배가 지금. 너무 고프로 약간 어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프로 딱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지금 너무 나임 좀 아 오케이 됩니다 아 역시 그 돼지 아니 듣기 선생 너도 야 참아 얘는 동생한테 참아 비비빠라 비비뱅 어 우리 31일에 형 어 말했잖아 단정 지었구나 그렇게 베스텔라비스 가면 되겠다 그지 자 신이 난다 제일 난다 베스트 어 이거 맞잖아 이거 그러면 30일 오케이 30일 중복 없음 자 뭐 하는 거냐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중복했잖아. 중복했잖아. 중복했냐? 응. 아 진짜 칠칠. 아 진짜 너 뭐하냐? 아 뭐가 칠칠하냐 진짜. 벌칙 있어 벌칙 있어 벌칙 있어. 칠칠하지 마. 유얼아이즈 용복이 따라하고 와. 아 말도 안 되는. 빨리 하고 와. 빨리 하고 와. 와. 벌칙 벌칙 유얼아이즈 이용복. 아니. 하고 와 빨리.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자꾸 칠칠 맞게. 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보여줘? 그래서 뽀뽀. 아 야 보여줘 줘. 내가 그냥 할게. 해봐. 어머 어머 이 잘 여미고. 네. 나 근데 눈이 너무 무서운데요? 아 괜찮아. 네 뭐가 살짝 무서워? 뭐 어디? 아니야 현진아. 진지하게 현진아 현진아 현진아. 내가 살짝 무서웠지. 내가 여기 뒤에 있어줄게. 딱 닦고. 나 근데 좀 무섭게 생겼다 이거 지금. 자자 나 보면서. 아 쟤. 형 나도 좀 볼게. 빨리 입술 살짝 닫고 네, 슛 들어갈게요 슛! 됐잖아 이 정도면 부족해? 약간? 2%? 뽀뽀뽀뽀뽀뽀뽀 어 좋아 야 됐어 인정해줄게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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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2까지 했어 잠깐만 좀 틀어줘가지고 TV로 비치면은 저형 불쌍해 왜 저형이 저러니? 나 22까지 했어 아 그거 계속 이어서 할 거야? 다른 거 하자 알았어 해보자 눈치 게임인 2 장비 뽀뽀해 이거 안 돼 왜 안 돼? 왜? 자기 포함 자기 제외되는 자기 제외되는 게임 게임으로 안 쳐 삐리 말했어야지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야 삐리 빠라 삐리 뱀 삐리 말했어야지 삐리 말 아 삐리 말했어야 돼? 어. 자 초성 게임 해달래 초성 게임 초성 게임 그래 자자자 내가 문제 인정 흠 인정 내가 문제 얘기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음 이응 모임 마이 갔다 와 또 왜 어, 이번에는 한이 버전 이마 뽀뽀 이게 이마에 뽀뽀한 거야 어, 형 이마에다 정수리 정수리 냄새 너 뭐, 지금 아직 각도를 모르겠으니까 형 여기 이마 대고 있을 테니까 아 나와줘 아. 얘한테 너무 가볍게 그건 뽀뽀 쭈쭈쭈 이마 그치 쭈 오케이 오케이 자 현진아 현진아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야 왜 이래 미쳤냐고 나한테 정말 잘 끊는 알코올 없습니다 방금 스키쟁이 얘기한테 연락 왔어 뭐라고? 탑판기 왔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 바보라차 인정? 어디? 현진이는 여기 와서 자꾸 바보라차가 아니고 자기가 브레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일본에서만큼은 브레인이고 싶었어 오 그랬구나 그래 그래 또 해 브레인 아리가또네 그래 오늘 많은 걸 얻어간다 네 현진이 난 아직 와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짤 생성해주려고 그치 나 이제 간다 현지 가운 가네. 가운 입은 그래 가 타코야끼 먹어라 어 타코야끼 없겠다 그럼 갖다 줄까 빨리 나 끝나고 올게 알았어 스테이 안녕 나 간다 안녕히 계세요 형 인사 똑바로 와야지 아 이 스테이한테 인사 똑바로 와야지 정면으로 먹어야지 아 아니야 형 취재 왜 취해 뭐 하려고 또 뭐 인사 제대로 하려면 나한테 엉덩이 엉덩이가 너무 여기 있는데 괜찮아 형 나 밥 먹고 있어 어,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안녕 간다 가위 비고 있을게 어 나 배불러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데 배불러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이름 때문이야 나중에 둘 중에 V의 팀에 내가 진짜 깽판 칠 거야 안녕 드디어 혼자네요 여러분 제가 개인 V의 팀 거예요 분명히 개인 V의 팀이었어요 그리고
원래는 세 명은 오기로 했었어요. 말해요. 이엔이랑 승민이랑 린우 형은 자기가 온다고 했어요. 온다고 했는데 현진이는 예상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주인공이 와주네요. 기 엄청 빨리죠. 약간 그런 것 같아. 현진이가 나한테 기가 빨리듯이 린우 형이 내 길을 빨아들여. 그리고 한이도 요즘 내 길을 너무 빨아들여요. 요즘 내 옆에서 너무 지근덕대. 나 놀리는데 맞들려가지고 얘가 아 한지성 데려오라고? 한이 안 지금 안 올 것 같은데. 바다 뒷길이 2인데? 린우는 다 빨아요? 아 린우 형 진짜 아 제가 대신해서 음중 MC 같이 해주시는 그 두 분, 그 두 MC 분들께 제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항상 매주 기가 빨리시느라 힘드실 텐데. 맞아요. 한이 분명 지금 누워서 행복해할 거예요. 밥이요? 아직 이게 다 먹은 거 절대 아니죠. 다 먹은 거 절대 아니고 이따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카메라? 내가 가까이 갈게. 밥은 이따 먹으면 되니까. 대화살. 아, 그쵸, 대화살이죠. 제가 레몬 주스, 레몬 맛의 음료수를 진짜 좋아하고 레몬 맛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신데 상큼한 거? 그래가지고 레몬 주스를 다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몬 목캔디도 여기 와서 샀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일본 편의점 진짜 잘돼 있거든요. 어제 거기서 제가 또 여기 와서 또 파스타를 또 먹었어요. 어제 군만두랑 봉골레 파스타 편의점 거 해가지고 데펴가지고 먹었는데 와 진짜 퀄리티가 너무 맛있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기대 크기까지 안 했는데 근데 간편하게 먹는 그거잖아요. 편의점에서 사는 거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제가 봉골레 파스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알리오올리오랑 역시 레몬 좋아한다니까 역시 상큼비니. 창빈아 올 때 기념품 사와. 아 뭐 기념품입니까? 에? 스트레이키즈 어? 가면은 그게 기념이지 아닌가? 아 그리고 맞아 내가 그래 오늘 운동부에는 못하는데 제가 대신해서 좀 좋은 팁 하나를 알려줄게요. 뭔가 평소에 라운드 숄더가 있으셔서 좀 곰니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말리는 게 라운드 숄더잖아요. 그리고 목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운동을 해야 될 부분이 약간 여기 뒤에 등 쪽 여기 운동하면은 이쪽으로 운동하면은 그 여기가 근육이 잡히니까 목이 이렇게 딸려가요. 그러면서 목이 거북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평소에 잘 때 손바닥을 저도 이거 많이 했어요. 옛날에 라운드 숄더 좀 있었고 막 이랬어가지고 손바닥을 위로 하고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위로 하고 자면은 훨씬 더 뭔가 나아집니다. 물론 자면서 이렇게 되긴 하겠죠. 근데 평소에 이걸 약간 습관 들여놓으면은 라운드 숄더 되게 고쳐지는 걸로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했었고 이거를 손바닥을 위로 해서 하면은 이게 와서 펴져요. 신기하죠? 이거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 가족한테도 맨날 내가 얘기했었고 네. 랩풀다운 하면 라운드 숄더 진짜 PT인 것 같다. 랩풀다운 하면 라운드 숄더 좋아지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살짝 가슴을 더 들고 좀 더 누워서 하면은 이쪽 살짝 위쪽이 이렇게 안쪽이 먹거든요. 안쪽이 근육이 더 수축이 되는데 그러면은 훨씬 좋아져요. 확실히 근데 등 운동을 해야지 어깨가 말리는 걸 좀 방지해줘요. 만약에 등 운동 안 하고 가슴 운동만 한다 그럼 근육이 여기 타이트해지니까 이게 계속 잡아 땡기는 거야 얘가. 그래서 저는
무슨 가슴 운동도 되게 좋아하고 이랬는데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막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가슴 운동밖에 없어가지고 등 운동을 소홀히 했었는데 얘가 너무 타이트해지면 어깨가 이렇게 딸려가요. 이렇게 좀 안 이쁜 체형이 되죠. 그러면은 등 운동도 항상 같이 해줘야지, 밀고 당기는 걸 같이 해줘야지 몸이 이렇게 고다져요. 고다지고. 그리고 제가 원래 사실 연습생 때 데뷔 초 때 허리가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근데 등 운동을 시작하고부터 좀 그 근육도 잡히고 하면서 허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진짜 허리 아픈 적이 거의 없고 되게 그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되게 운동을 신뢰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가슴이 타이트해지면은 그리고 평소에 잘 풀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러는 게 내 근육을 확인해 보려는 게 아니고 뭔가 풀어놔야지 이게 좀 유연해져야지 어깨도 안 말리고 안 다쳐요. 얘가 가슴 타이트하면 이 상태로 많이 춤을 추면 다치는 거예요. 뭐 회전근개나 이런 게 다치는데 그런 거를 잘 해주면은 잠깐만 충전기 있나? 충전기 좀 가져올게. 형 저 충전기 좀 쓸게요. 넣을 데가 있나? 충전기를. 아 제가 일본에 지금 그걸 안 가져왔어요. 케이블만 가져오고 그 충전기 그 머리를 안 가져왔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테이가 그 특퀴즈룸 진짜 많이 좋아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근데 그거 하면서 진짜 뭔가 단둘이서 사실상 우리가 8명이서 같이 스케줄을 하고 평소 일상생활을 같이 하지만 단둘이서 얘기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한이랑은 자주 얘기하고 같은 숙소에 있으면 가끔 이제 둘이서도 막 얘기를 하는데 찬이 형도 그렇고 슬자찬 워낙에 자주 붙어있다 보니까 근데 다른 멤버들이랑 이렇게 단둘이서 뭔가 어떻게 살고 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할 그런 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아직 안 나갔지만 뭐 리노 형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되게 저 스스로한테 되게 유익하고 그리고 팀워크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더 알게 되고 카메라 앞이라고 해서 뭔가 안 할 거의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숨기고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투키즈룸 보면은 거의 진짜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둘이서 그럼 되게 재밌고 되게 새로워요. 그 같이 맨날 보는 멤버지만 또 단둘이서 얘기할 때 또 새로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테이도 그걸 보면서 되게 좋아해 주니까 되게 좋은 컨텐츠죠. 예.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데이터가 안 되냐. 그죠? 캐릭터 해석이 제대로 되니까 너무 재밌죠. 저도 진짜 투키즈룸 진짜 많이 기다려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예전에는 사실상 멤버들 전체 나오는 거 다 보진 않았는데 요즘은 다 모니터를 해요. 그 멤버들 나오는 누구 조합 누구 조합 이런 거 다 모니터하고 그게 오히려 아 그걸 보면서 저도 너무 재밌고 내가 몰랐던 이 둘의 관계도 알게 되고 이러니까 뭔가 스테이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진짜 투키즈룸 최고의 아이돌 콘텐츠 1위 했다고. 아 진짜 이거 기획하신 분은 진짜로 진짜 칭찬 받아야 됩니다. 칭찬 진짜 최고의 칭찬.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 봤나요? 진짜 솔직하게 자주 얘기했지만 일상생활 진짜.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평소에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그냥 보지 않아요. 뭔가 재밌다고 해서 하하하 이러면서 보긴 하지만 그냥 보지 않아요. 그냥 이거에서 뭔가 새롭게 뭔가 내가 곡 쓸 뭔가 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 보다 말고 바로 나가서 메모장에다 적어요. 적어놓고 영상을 다 보고 나서 그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나면은 그걸 이어서 또 마인드맵을 그릴 수는 없지만 그거에 관련된 단어들을 쭉 써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주제에 뭔가 정해놓은 거에 있어서 한 네 마디 정도를 가사를 써놓을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곡 작업할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주제를 떠올려야지 하면서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키즈 음악에 대한 그런 주제들도 되게 다양해지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데뷔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아, 예전에 PD님이 주제 생각이 안 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면 작업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그 말 듣고 나서부터 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먼저 뭔가 이렇게 떠올려야지 뭐하지 이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평소에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뭔가 한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밥 먹을 때랑 운동할 때랑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약간 그게 있습니다. 섹시하다고요? 어느 부분이 섹시한 거죠? 아, 그리고 사랑 노래에 대해서 다 뭔가 제 경험담이냐 뭐 그런 거냐 실화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봐. 주변에서도 저희 사랑 노래 되게 좋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상상을 좀 많이 해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써내려가는 주제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되게 공감을 해주시고 이러는 게 아 그래도 잘 못 쓰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꾸 끊겨가지고 댓글이 보였다 말았다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특징 메모. 아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메모 진짜 안 했는데 진짜 메모하는 습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바꿨을 때도 가장 먼저 다운받았던 게 막 SNS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메모장부터 다운받고 그 예전 폰에서 그 불러오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바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끊겼네. 하하 왜 이럴까. 정신없이 지금 멤버들 지나가서 그러니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좋네. 잠깐만 이것만 빨리 킬게요. 사과폰은 메모장 기본으로 있는데 저 원래 여기도 메모장 기본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쓰는 그게 있어요. 그거를 꼭 다운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야 개인 V앱은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됨. 그렇네. 아 근데 진짜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개인 V앱 때 현이빈이 날짜 말해준다고 한 거 기억해. 오 기억은 하고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거 현진이 동의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그럼 되면은 하겠는데 현진이한테 현이빈이 약속할게요. 이거 약속할게요. 투어 중에 현이빈이 한 번 더 할게요. 그때 첫 화가 아마 현이빈이 그것도 투어 중에 아마 했을 거예요. 첫 영화 맞죠? 영화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어 중에 꼭 할게요. 그리고 지금 투퀴즈룸에서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두 명 얘기할 때 세 명이서 나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근데 진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조합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컨텐츠에 두 명이서 또 얘기를 묶여서 이 조합이 묶여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이런 관계였구나 라는 걸 또 깨닫게 되니까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내가 너무 특히 좀 너무 사랑하나? 스테이도 많이 좋아해 준다고 들어서. 창빈이가 패널로 엄청 활약 중이야. 아는 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을 많이 하고 있고
워낙에 근데 생각보다 근데 또 제가 주변 멤버들에 대해서 많이 살피기도 하려고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몰랐던 것들, 몰랐던 상황들도 너무 많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더 살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아직 다 알고 있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구나라는 것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첫 저희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콘서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목이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목이 잘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이 생각보다 쉽게 나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컨디션이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음껏 막 랩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때는 얘기 못했는데 아 얘기했었나? 그때 소감 얘기할 때. 근데 또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래도 잘 나왔네 싶었는데 제가 스스로가 뭔가 아쉬웠어요. 그 더 아 여기 와주신 스테이분들한테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런 사운드, 그런 목소리, 그런 랩을 들려주고 싶은데 뭔가 목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 라는 게 좀 아쉬웠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또 좋습니다. 이게 아 예전 같지 않아. 24살이 되니까 장난이고. 그래서 좀 발성에 대해서, 랩 발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 중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나마 최근에 랩을 들어보면은 조금 예전에는 이런 랩을 많이 했다면은 요즘은 좀 더 비음을 섞어서 하는 그런 발성, 예전에 데뷔 초때 했던 발성에 좀 더 묵직한 톤을 더해서 하는 그런 발성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좀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톤은 톤대로 되게 날카롭게 나가는데 목도 잘 안 나가고 뭔가 딜리버리나 뭐 이런 발음적인 거나 이런 게 되게 좋게 들리게. 그래서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최근에 곡 작업할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했습니다. 네. 아 지금 너무 그렇게 하고 너무 약간 너무 진지하게 하고 있나? 아 이게 확실히 오랜만에 하니까 감을 잃은 것 같아. 항상 감이 없었지만 감을 잃었나 싶어요. 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였으면 좋겠네. 창빈이 노래 중에 좋아해서 미안 너무 좋아. 여기서 창빈이 발성이 진짜 너무 설레. 아 진짜요? 맞아요. 제가 사랑 노래 할 때는 좀 평소 랩톤에서 좀 공기를 좀 섞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비음만 섞으면은 좋아해서 미안 미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좋아해서 미안 미안 약간 이렇게 톤을 바꿔서 녹음을 하고 곡마다 예전에 얘기했지만 곡마다 되게 그런 걸 녹음을 하면서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 무드에 맞게 하려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하고 있어요. 가이드 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그 가이드 때 그 목소리를 듣고 본 녹음을 하고 그 톤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 노래 하지 말라고. 왜요? 왜 사랑 노래 하지 마요? 좋으니까는 네가 좋으니까 약간 그 좀 더 노래톤으로 갔죠. 노래톤으로 약간 뭔가 용복이랑 같이 하는 첫 약간 둘이서만 하는 그런 달달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복이 목소리가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고 뭔가 저도 평소에 음악에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했던 미성을 좀 넣고 싶어서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많이 다르죠 평소에 하는 거랑은. 근데 확실히 용복이의 그런 되게 낮은 톤과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서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어 때도 한번 불렀었는데 아 근데 확실히 투어 때
이제 콘서트 때는 하도 앞에 목을 막 쓰다 보니까 다시 약간 그래서 난 정말 신기한 게 보컬 멤버들 정말 존경하는 게 정말 목이 그렇게 많은 곡들을 다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저는 랩은 그 평소에 하던 그런 발성으로 탁탁탁 하면 되는데 사실 목이 나가버리면은 목이 나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랩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하고 있는 랩은 목이 나가도 어느 정도 티 안 나게끔 딱 할 수 있는데 멤버들처럼 이제 노래를 딱 하는 사람들은 목이 어느 정도 불안하고 이러면 피치도 잘 안 맞고 자꾸 플랫되거나 샵되거나 삑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멤버들이 그걸 진짜 다 소화하고 있다는 게 평소에 진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컬 멤버들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그걸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좋으니까를 불렀는데 확실히 목이 완전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너무 목을 많이 썼을 때는 쉽지 않구나. 근데 멤버는 그거를 몇 시간을 하잖아요. 몇 곡을 하잖아요. 춤추면서 호흡도 다 뜰 텐데 그거를 왜냐면 나 호흡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힘들어도 힘을 내면서 하면은 랩은 이제 가능한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거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노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리노 형도 진짜 라이브 들어보면은 쩌렁쩌렁 하잖아요. 예전에 그때 예전에 박서 할 때 형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잡아서 내는 시간부터 꽉 잡아 이런 거 할 때도 사실상 그때 또 호흡이 되게 흔들리고 톤도 세게 안 나오고 톤을 세게 내려다 보니까 호흡이 길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한 번에 라이브로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다들 열심히 했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고 성장했다는 게 딱 느껴져요. 이게 진짜 데뷔 초때부터 이제 멤버들 같이 디렉 보고 같이 봤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라이브 공연을 보면은 녹음할 때도 분명히 느끼고 라이브 공연 무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기본적인 그런 탄탄함이 되게 생겼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승민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게 저희 몸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승민이한테 항상 묵은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랑 이제 승민이의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승민이 묵은이죠? 근육이 없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쌤이 근데 확실히 노래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코어가 되게 있으세요. 코어가 되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코어 근육들이 되게 단단하게 잡혀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 다르구나. 진짜 노래를 하기 위한 그런 관리를 평상시에 몸을 관리를 해왔구나라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신기했어요. 제가 평소에 막 웨이트하는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거죠. 본업 쪽에서 좀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근육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얘도. 네, 그게 되게 신기했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코어 강아지 이게 따로 있나 봐요. 그 직접 관리해 주시는 분은 또 되게 세밀하잖아요. 세밀하게 이렇게 몸을 만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딱 느끼셨다는 게 창빈이는 미술관 입장료 안 받고 들어가도 돼. 왜냐면 창빈이가 작품이야. 고마워요. 아니 근데 현진이가 나한테 그림을 안 그려줬어. 자꾸 그때 투키션님도 얘기했을 때 부담돼가지고 혹시나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까봐 라고 하면서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그려줬다고 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려주면은 그거 그냥 방에 딱 전시하고 들어갈딱 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확실히 멤버들마다 각자의 취미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아. 그 이엔이는 뭐 잘 몰라서 요즘 되게 반신욕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신욕에 대한 그 되게 그게 있더라고. 근데 맨날 한대요. 그래서 맨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반신욕 할 때 되게 힐링하고 있고 리노 형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힐링하고 뭐 리노 형 같은 경우는 뭔가 먹을 때나 뭐 어디 카페를 가더라도 뭔가 되게 알아보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서 되게 힐링하는 것 같고 찬영도 같이 저랑 운동하면서 힐링을 하고 찬영도 먹을 거 되게 좋아하고 한이는 뭐 애니메이션도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한이 누워 있을 때 제일 행복해하고 용복이는 용복이도 예전에 운동했을 때 되게 좋아했었는데
되게 좋아했었는데 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허리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운동을 좀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또 운동을 되게 하고 싶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 되는 선에서 가끔가다 같이 하긴 하는데 용복이도 되게 브라운이나 이런 거 만들면서 그래서 용복이는 용복이 같은 스타일은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쿠키나 브라운인을 만들거나 할 때 그 되게 큰 고생이 들어가거든요. 시간도 투자를 많이 해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제가 용복이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혹시나 망하면 다시 해야 되고 탈 수도 있고 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면서 선물해주고 이러는 거에서 되게 베풀면서 되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인가 봐. 되게 진짜 약간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용복이는. 저는 진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되게 좋은 일인데 거기에 또 자기가 또 행복을 느끼니까 진짜 좋은 취미와 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현진이 같은 경우는 그림을 확실히 그림 그릴 때 뭔가 이 풍경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곡을 쓰듯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잘 이렇게 자기 몸에 다 흡수를 해버린다? 약간 정신, 머릿속에 되게 좋게 흡수를 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림에 진심이고 봤을 때도 진짜 제가 그림을 잘 모르지만 진짜 재능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멋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걸 간직을 그 순간에 간직하고 이거를 표현해서 또 그림으로 또 간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진을 찍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를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리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어와서 그걸 또 따라 그릴 때도 있고 되게 그림이 생겨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못 알아 난 이건 못 알아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는데 현진이가 딱 보면은 와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보인다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다 되게 깊게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예술이 진짜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와 근데 진짜 혼자 있어도 할 말이 진짜 많네. 또 내가 멤버 또 빼먹은 멤버 있나? 다 얘기했죠? 꿀복지 위에 제가 용복이랑 위에 사실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용복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나? 어쨌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기회가 되면 꿀복지 V앱 한번 해보겠습니다. 꿀복지 네 호예빈 V앱 투어 중에 하나. 아 근데 리노 형이랑 알았어요. 제가 컨디션이 너무 좋고 뭔가 기가 안 빨리는 그런 컨디션이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먹을 때랑 운동할 때 큰 행복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 일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제가 버블이나 이런 데서 별 얘기 안 하잖아요. 별 얘기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이러고 있다? 내가 오늘 어떤 운동을 했고 뭘 먹고 있고 사실 이런 거를 제가 원래는 진짜 잘 안 하거든요. 멤버들 톡방에서도 잘 제 계정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가끔가다라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고 그거를 되게 관심 있게 봐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뭘 할 때 행복해하고 있고 이런 것도 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예,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뭐 나 혼자만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진짜 비싼 고기를 먹고 뭔가 어디 좋은 데를 갔을 때 예전에는 그냥 와 여기 되게 새롭다 와 되게 좋다 와 진짜 맛있다 여기 끝이었으면 요즘은 가면은 아 가족도 이렇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스테이도 이런 데 되게 좋아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에서 제가 뭐 별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이제 딱 찍을 수는 없지만 아니 그 바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걸 많이 제 성격에 비해서 많이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요즘 들어서. 근데 제가 기억이 나고 그러면 제가 자주 올리겠습니다. 자주 찍어놔요. 생각보다
사실 근데 진짜 맛없게 찍긴 해요. 제가 찍은 거랑 승민이가 찍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이현이가 찍은 거랑 비교를 해봐요. 같이 먹었을 때 그러면 진짜 이거 맛없게 찍긴 하더라고요. 근데 맛없게 찍은 사진이더라도 제가 그 당시에는 못 올리더라도 제가 좀 잘 기억을 해서 좀 올려볼게요. 약간 사람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 확실한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또 아이랑 좀 반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심해졌다는 게 아니고 뭔가 조금 더 진중해졌다 해야 되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활동을 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 평상시에 사생활에 이제 이렇게 만난 일상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나를 드러내는 좀 더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한테 이 같지 않다 그럴 때도 있고 맞아요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낯가린다는 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게 된다. 요즘 들어 좀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나 편하게 돼 약간 이런 거였는데 조금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진짜 스테이도 뭔가 학교생활이나 뭐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거 많이 느낄 거예요. 날 다 보여줘도 되나? 괜히 내가 이거 다 보여줬다가 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가벼워 보였나?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보여줬던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내가 보여줬던 내가 이 사람한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나라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나라면은 그걸 잘 보여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보여준 거고 내가 평소에 이렇게 보여줬던 그 처음부터 보여줬던 나라는 이미지가 이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조금은 실수한 거다. 좀 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살짝 잘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이 편한 것도 좋지만 나 스스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되게 편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힘들다면은 그거는 조금은 그렇다. 네. 근데 또 거기서 내가 막 변한 모습을 또 보여주면은 근데 그걸 다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좋은 거지만 변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얘 변했네? 얘 왜 이래? 얘 원래 내가 알던 내가 아닌데? 근데 사실 그 모습마저도 나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나의 자신이 좀 더 중요해진 것 분명 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다. 네. 창빈아 반말로 구입해주면 나 원래 반말했었나? 왜 기억이 안 나? 반말을 할까? 정말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딱 30분 1시간 30분 딱 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아쉽다고 또 뭐라 하겠지만 30분까지만 딱 하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늦어져서 내일도 그게 있고 운동도 하고 해야 돼서 비니가 이가 아니면 누가 이요? 나는 일단 스테이한테는 이예요. 스테이한테는 내 모든 걸 많이 보여준 것 같아. 물론 뭔가 스테이한테 많은 걸 많이 보여줬 진짜 많은 걸 많이 보여줬지만 다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선의 한계까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스테이한테 확실한 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니가 전화가 왔네. 잠깐만. 하나 나 브이앱 중. 스피커라고 지금 알았어. 여보세요? 형 괜찮아? 아까부터 이래요. 괜찮아? 형 괜찮아. 너가 걱정해준 덕분에 형은 지금 아무 이상한 거 없어. 나 진짜 우리 형 기침을 계속 시켜주셔서
한번 했어 하나. 너무 걱정 마. 아 이거 너무 슬프다. 내가 우리 형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형이 직접 관리할게. 형 몸은 형이 잘 챙길 수 있어. 한이는 한이 몸만 챙기면 어 왜? 형 괜찮아? 어 형 너무 괜찮아. 어 다행이다. 형 이제 V 끝낸다며. 어 보고 있었구나. 어 형 그 지금 스테이가 어. 근데 가지 마. 뭐라고? 스테이크 가지 말라. 안 들려. 뭐라고? 뭐라는 거야? 스테이크 가지 말라 했잖아. 응 가지 말라 했지. 댓글 넣어. 댓글 뭐 네가 남기고 있니 설마? 댓글에 응 어? 어 왜? 댓글에 스테이크 가지 말래. 어 봤어. 어 갈 거야? 곧? 어, 아니, 야, 어. 쉽게 있네? 어, 갈 땐 가긴 해야지, 그래도. 아, 그치, 그치. 어. 야, 맞다, 형. 형. 어. 괜찮아? 지금 전화 누구야? 나. 어, 그러니까 너잖아. 어. 한이에요. 너 한이 맞지? 왜? 아니야. 어, 알았어.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목소리 높다. 목소리도 몰라 이제? 아니 알지. 아 하나 형이 설마 네 목소리 모르겠니? 형! 왜? 내가 한이 같아? 어 너 한이야. 100% 한이야. 형! 형! 왜? 괜찮아? 끊기 전에 나 진짜 당장 끊어버리기 전에 스테이한테 인사해. 알았어 스테이. 잘 자요. 형도 잘 자. 너 진짜 몇 시간째 이러는지 아냐? 나? 아침부터 이러고 있어. 아유 형 내가 이래서 괜찮아? 끊어버렸습니다. 얘가 지금 아침 지금 컨셉 제대로 잡았어요. 저 지금 놀리는데 맞들려가지고. 아까워도 괜찮네요. 기침 한번 했는데 이런 걱정을 계속 해주는 동생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귀찮더라도 예. 날 걱정해준다는 거니까 완전 괜찮으니까 하나 어,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형 몸 잘 챙겨. 나 진짜 요즘 한지성 때문에 웃기면서도 진짜 맞아요. 약간 근데 활력소예요 진짜 한이가. 팀에 있어서 그렇고 저한테도 그러고 진짜 요즘 너무 재밌게 얘 덕분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근데 진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게 너무 큰 행복이에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그만큼의 좋은 내가 좋게 생각한다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도 내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으로 뭔가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뭔가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고. 오늘 몇 명의 브이앱을 출연하는 거야? 임금님 받게 하는 한이 킹 받는다는 거죠? 제주도 셀카는 없는데? 제주도 셀카는 없고 제주도 풍경은 있는데 그거라도? 네 잘 찾아볼게요. 셀카를 찍었었나? 아 그쵸. 여러분 이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투어 중에 한 번 더 브이앱을 켤게요. 그때는 운동 브이앱을 할 수 있다면은. 오늘 근데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여기 제 브이앱 기다려줬던 스테이 분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제 브이앱은. 근데 이게 약간 전통이 되지 않게 제가 좀 더 아 그래놓고 더 오래 걸리긴 했는데 네 다른 멤버들이랑도 자주 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투어 중에 꼭 한 번 더 키도록 할게요. 그거는 진짜 기간을 정해놨으니까 약속할게요. 약속. 운동을 하는 걸 같이 이렇게 찍든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우리 스테이도 그런 시간이 되었었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는데 정신 없었더라도 잘 이해해 주세요. 잘 이해해 주시고 비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면은 나머지 더 먹을 거고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잘 거예요. 자기 전에 스테이 생각하고 잘게요. 안녕 갈게. 갈게. 안녕. 야, 안녕. 이거 핸드폰 너무 많아. 이거 오늘도 너무 재밌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예. 예. 그렇습니다.